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연구소 김종우입니다. 네, 이번 강은 이제 3강입니다. 3강은요, 청동기 철기 시대하고요, 고조선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제 거로 보면 챕터 이게 3이고요, 요게 3입니다. 왜 같이 나가냐? 요 문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15문제라 30문제라 요거 이번 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안 나가면 이게 60강이 안 끝나요. 챕터가 총 80이라 질질 끌면 8시간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거, 즉 이제 삼국시대 같은 데 있죠? 삼국정치, 거기는 챕터 5는요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는 두 개로 나누고, 나머지 뭐 문제 별로 안 된 데는 특히 어디 경제사회 쪽은 그냥 통합해서 문제 푼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보실 때 이 강의 중요한 게 아니고 챕터가 중요해요. 챕터 위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3. 그렇죠. 청동기 철기입니다. 기출문제집에서는 이거 3장으로 돼 있죠, 여러분. 3장. 제3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고생 한마디 보고 가죠.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청동기 나오긴 합니다. 보통 어디하고 잘 나오냐면 우리 신석기하고 비교해서 잘 나오죠. 청동기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야, 이거 너무 중요하죠. 고인돌, 토기, 반달돌칼. 요 위주로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항상 그겁니다. 여러분, 청동기와 신석기 비교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거의. 철기 파트는 독자적 청동기와 중국과 교류했다는 거. 중국 돈.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 생각하면서 문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 포인트 안다는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책 한번 훑고요.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책 봐야 돼요. 여러분, 책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우리 책, 필기노트, 챕터 3, 8페이지입니다. 요거, 필기노트. 1. 청동기 시대, BC 2000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시에 활동한다. 2시에 활동한다. 7시, 8시에 일어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군장국가, 군장 나온 무조건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전복활동, 선민사상. 그 다음 돌농기구, 반농사, 벼농사 시작. 이거 중요하죠. 벼농사 시작. 우리 아까 문제 봤지만 항상 벼농사 시작 나오면 청동기입니다. 벼농사 시작 나오면 무조건 뭐다? 청동기다. 잉여생산물, 그 다음 사유재산, 빈부격차, 그 다음 계급. 그렇죠? 계급. 계급 나왔다. 그래도 무조건 뭐다? 청동기 시작이에요. 청동기 때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 아니, 계급이 나타납니다. 말이 꼬여. 청동기 때 계급이 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주거. 아, 참, 가부장적 사회. 그 다음, 주거는 배산임수입니다. 환호목책. 이것도 쉬운데 아까 계속 나왔죠? 환호목책. 이거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 그리고 바위그림, 울주방구대. 울주방구대 여러분 여기 볼게 보존문제고요. 고래, 물고기, 남자 조각돼 있고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고령 알터는 이제 동심원 같은 거, 사각형 이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청동칼, 방울, 그 다음 방패 같은 게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네, 청동은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비파형 동검하고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하고 거친 무늬 거울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구 중요하죠. 돌이죠. 돌. 반달, 돌칼, 돌 농기구죠. 그렇죠. 돌. 고인 돌. 그다음 거성문화 요것들 돌. 돌이 중요하다.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봐야 한다. 고인 돌. 돌. 꼭 기억해라. 그다음 토기는 민미붓, 미속리식, 그 다음 민무늬, 그 다음 붉은간토기. 민미붓, 민무늬, 미속리식, 붉은간토기. 이게 핵심입니다. 유적지는 여부쌀, 여중암리, 부여성공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옛날 기본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돌 나온다. 청동기는 돌하고 비거만 봐라. 그 다음 민미붓만 보면 끝난다. 볼게요. 돌 농기구, 반달, 돌칼, 고인돌, 선돌, 거성문화, 비파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 민무늬, 미속리식, 붉은간토기. 이거 청동기잖아요. 이것만 알면 문제 풀잖아. 그쵸? 유물유적 해가지고. 오케이. 유적지야, 빼먹었네. 유적지. 여부살. 됐어. 그 다음 철기 가자고요. 철기. 연맹국가입니다, 여러분. 철농기구 사용했어요. 그래서 계급 분화가 더 심해집니다. 빈부격차 커지고요. 그 다음 주거는 이제 주춧돌. 그렇죠. 온돌.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도구가 중요하죠. 새장거, 새형 잔무늬 거푸집. 새장거. 새장거만 기억하면 돼요. 새, 잔, 거.
그 다음 덧띠토기, 그 다음 거문간토기, 덕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박명수붓, 박명수붓, 박난전, 명도전, 우수전, 붓, 중국과 뭐했다? 교류했다. 유적지는 어디? 창원, 다오리. 됐네요. 됐어.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림 보셔야죠. 비파행동검, 잔문이, 거푸지, 거문간토기, 그 다음 위에 있는 고인돌이랑 미숭이토기 봐야 합니다. 그림 꼭 봐야 돼요. 여기 그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돌돌돌, 그렇죠. 그 다음 철기 세잔거, 이것만 기억하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됐어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신석기와 청동기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준비됐어요? 벌써부터 멘붕 오면 안 돼. 여러분, 멘붕 오면 안 됩니다. 이거 쉬워요. 이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준비됐죠? 하오? 하오? 들어가. 1번부터 가도록 하죠. 1번.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돼 있네요. 청동기 시대에는 숭업 생산과 관련된 가락바퀴가 처음으로 사용돼. 왜? 가락바퀴가 왜 청동기야?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석기 청동기 헷갈리게 한다고 했죠? 1번 안 되네. 불에 탄 쌀이 여중암리 부여성궁 유적지에 발견됐다. 여보 쌀 좀. 제 감기팁 있잖아요. 여보 쌀 좀. 여보 쌀. 맞아 틀려? 맞죠. 다음 몇 번? 답은 2번이네요. 여부살이니까. 그쵸? 청동기. 청동기 유적지. 여부살. 여중암리 부여성궁이. 하, 진짜 암기티 기가 막히다. 와, 나 진짜. 와, 놀랍지 않아요? 나는 진짜 내가 안 뜨는 게 이해가 안 가. 아, 나, 아니, 유머가 없어. 못 가리켜. 희한해. 뭐 어떤 애들 그래요? 저 지금 뜰 겁니다, 곧. 그 얘기를 10년 동안 듣고 있어요. 그 얘기를 10년 동안. 아, 기가 막혀, 여러분. 내가 분석해 본 결과, 내가 수업 들었던 애들이 꽁꽁 숨겨요. 자기만 알고 싶은가 봐. 자기만 알고 싶은 거. 퍼뜨리질 않아요. 퍼뜨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퍼뜨려줘야 돼요. 퍼뜨려줘야지. 김종호가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안 퍼뜨려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부살. 하오? 하오! 아, 좋아. 청동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지에 국한됐다. 아니죠, 여러분. 청동기 국가가 고조선인데 만주에서 한반도잖아요. 틀려요. 국한됐다. 틀려요. 조개껍데기 가면 신석기! 그쵸. 그 다음, 덧무늬 토기. 무늬야! 신석기. 선생님, 이렇게 오바해요? 야, 이렇게 해야지 기억나요. 무늬 들어가면 신석기, 민무늬 빼고. 하오? 하오. 그럼 답 몇 번? 답 2번 나오잖아요. 아쉽다.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청동기 시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기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연천 전곡리 여러분 주먹도끼 출토되었다. 어? 뭐라고요? 출토되었죠. 맞네요. 선생님 맞는 게 답 1번이잖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짜대요. 짜대. 문제를 잘 봐야지. 청동기 시대에 물어보는 건데 왜 수목도끼가 나오니? 이건 구석기잖아요. 구석기 내용으로 맞아. 하지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청동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실제 노량진 어떤 데 갖고 왔어요. 나한테 그런 거야. 선생님 연천 종류의 주먹도끼 발견된 거 맞잖아요. 맞아. 근데 왜 이게 정답이 아닙니까? 나한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기도 귀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쵸, 애가. 아,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청동기 물어보는 거잖아. 청동기. 청동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구석기잖아. 안 되죠, 안 돼. 그 다음. 창원 다우리에서 붓이 발견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건 철기야, 철기. 고인돌, 강화도하고 저기 화순 쪽에 고인돌 발견됐어요. 청동기 맞습니다. 다음 몇 번? 답은 3번 청동기니까 빗살 무늬 토기 이건 신석기. 이게 청동기 물어보는 거니까 답 몇 번? 몇 번? 3번. 됐죠? 됐습니다. 이제 우리 3번 가도록 하죠. 3번. 청동기 시대 생활상으로 오른 거 또 청동기 물어보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정교하고 날카로운 간을 갈았던 돌. 돌로 갈아서 검을 만들었대. 맞습니다. 왜 맞냐? 청동시대에도 돌 사용했거든.
청동기시대에 비파형동검이 있긴 있었지만 간돌검도 있었어요. 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랬죠? 넘어가요. 모르면 넘어가. 속옷법을 풀면 돼. 잘 모르면. 빗살무늬 토기 신석희. 상원 거음으로 공주석장리 구석희. 주먹도끼 구석희. 다 어떻게 돼? 신석기 구석기인데 하나만 남네?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1번. 잘 모르겠다. 넘어가. 속옷법 풀면 돼. 잘 모르면 넘어가면 나머지가 아니면 그게 정답이고 나머지 있으면 그게 정답이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아 청동기 때 갈동검 잘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면 돼. 하지만 청동기 때 제가 암기팁 알려줄 때 돌. 돌이라고 무조건 청동기 아니다 하면 틀려요. 청동기일수록 돌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 청동기 때 청동은 두 개밖에 없다. 비파형동검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죠. 고인돌이 많이 만들었던 시대. 고인돌. 청동기, 고인돌, 청동기. 돌, 기억나요? 돌. 돌롱이고 반달돌칼. 고인돌, 선돌. 오 마이 갓! 갓! 반달 돌칼! 답 몇 번? 답 1번. 에이, 진짜 짜증난다. 문제 너무 쉽잖아. 그쵸? 형님,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자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오! 좋습니다. 하오 했죠? 아직도 못 믿겠어요? 좋은데? 나 학교 다닐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았겠다. 나 학교 다닐 때 맨 한국사 하는데 뭐, 예, 밑줄장, 그거 중요하다. 맨날 이거 진짜, 야, 그만. 한국사 나 혼자 했는데, 아, 좋잖아요. 누가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 아, 그래서 한국사만 하고 망했어요. 수학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다. 어딥니까? 어느 시대에요?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 신석기. 제천 창내 서울 암사동. 서울 암사동 언제죠 여러분? 신석기.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정치 권력 갖지 못했대. 여러분 정치 권력을 청동기 때 갖죠? 정치 권력 갖지 못하는 거는 신석기. 그래서 한번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 봐봐요 여러분. 청동기는 돌 문제가 나온다니까. 돌. 돌 4개 기억해라. 하오? 좋아요. 그 다음 5번 가죠. 5번.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 이것도 많이 틀렸어. 이것도. 이거 나한테 와가지고 왜 3번이 답이 아니니. 청동기니까 3번 비파형동 맞지 않니? 그치. 근데 이거 뭐라고? 독자적이야. 독자적 청동기잖아. 독자적 핵심이에요. 청동기가 핵심이 아니고 독자적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한 거는 독자적 청동기는 철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동기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철기 시대 청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집중해요. 이거 많이 틀렸어. 청동기를 물어보지만 독자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철기 시대 청동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철기 시대 청동기 새, 잔, 거, 세형. 잔무늬, 거푸집 2번이잖아요. 그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이거 중국 돈이잖아. 명도전, 박난전, 둘 다 중국 돈. 이거 중국과 관련됐죠. 독자성하고 상관없죠. 비파형동검, 이거는 만주하고 우리나라 같이 다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한반도, 여기 뭐라고 나왔어? 한반도 내에, 한반도! 이건 만주 있었다니까요. 한반도 내에 있는 독자적인 건 철기시대. 청동기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봐야 한다. 네. 3번 많이 찍습니다. 3번이 아마, 3번 많이 찍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럼 6번 갈게요. 다음 유물이 대표하는 시기, 사회 모습으로 가장 옳은 거. 이거 반달돌칼이죠. 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반달돌칼. 반달돌칼. 돌이네, 돌, 돌. 여러분, 돌이야. 청동기. 청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거. 농경 시작했다. 신석기. 불교 받아들였다. 야, 2번 찍어. 야,
이 돌로 농사 짓고 있는데 불, 아바냐, 이거 왜 나옵니까? 이거는 삼국시대. 계급사회, 맞아요. 청동기니까. 동굴박집, 이거는 구석기.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 답은 몇 번? 3번. 답은 몇 번? 3번. How? 어? 아니라고? How? How야? 쉽죠? 아쉬워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갈게요. 7번에서 각 유물과 그 사용했던 시기 모습으로 오른 것. 순배찌르게. 구석기 언제예요, 여러분? 구석기. 후기. 구석기 후기. 변홍사. 에이, 변홍사 왜 짓습니까? 구석기 후기에. 변홍사는 청동기. 틀리네. 요건 구고, 요건 청동기고. 틀리네. 붉은 간토기, 민미부, 청동기. 거친 문이 뭐요? 거울을 사용했대요. 거친 문인 거울, 비파형도 온 건 청동기. 맞네. 맞아, 맞아, 맞아. 반달, 돌칼, 청동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신석기. 눌러찍기 무늬. 무늬.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이용했다.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맞네. 니은? 니은. 니은, 니은 어딨니? 답 3번이네요. 어렵지 않죠? 신석기. 봐봐요. 그러니까 단독문제 나와. 이렇게 아니면 섞어서 내요. 이렇게 섞어서 잘 내요, 여러분. 이런 거 대비해야 돼요. 섞어서 내는 거.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응? How? 아니야? How? How? 아, 이제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을 못 열면 어떡합니까? 마음 푹 열고.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하우파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한국사로 이제 맞아해주니까, 맞아해주니까 빨리 하우파로 들어오세요. 저는 하우파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핵심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기역 리을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한 거 이제 보도록 하죠. 국가적 문제네요. 8세기, 7세기 무렵.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8세기, 7세기, 기원전 8세기.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70만 년 전. BC 8000년경. 그쵸. BC 구석기, 신석기. BC 2000년경 청동기. BC 5세기 철기. 그러면 BC 8세기 7세기니까 청동기 후반이네. 청동기 후반. 청동기 후반이니까 변홍사지였겠죠? 그쵸?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 일반적으로 니은은 식량 채집 단계로부터 식량 생산 단계로 변화된 농업혁명, 신석기혁명이네요. 농업혁명. 여러분, 청동기혁명 들어봤어요? 나 오늘 처음 듣는데? 여러분, 청동기혁명 없어. 신석기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그래서 지금 몇 차 혁명 간다고 그래요? 4차 혁명 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대선 주자였던 분이 이제 4차 혁명 시대입니다. 그랬었죠? 4차 혁명에 맞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분이. 4차 혁명 시대예요. 4차 혁명 시대. 지금은. 그러면 1차 혁명이 뭐냐?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답은 나왔네. 다음. 디귿을, 디귿과 디를 이은, 니은은 대표 유물로 청동기 문화가 어떻게 돼? 황하나 내몽고와는 구분을 내는 독자적 개성을 지닌 것이다. 뭐가 바뀌었네? 그러면 비파형 동검이 나중에 세형 동검 바뀌죠. 세형이 비파형 바뀌는 게 아니고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고 세형이 철기니까 비파형이 세형으로 바뀌니까 답은 딱 1번 나오네요. 답은 1번 나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야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알려줬던 우리나라는 7시, 8시에 일어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이것만 좀 알고 있어도 여러분 기억 금방 해요. 근데 8시 나왔다고 신석기 하면 큰일 납니다. BC 8000년이에요. BC 8세기가 아니고 8000년경이야. 오케이. 답은 그래서 1번. 이제 9번 가죠.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게요. 사천 늑도. 몰라. 사천 늑도 아세요? 몰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았죠? 버려. 그렇죠. 그다음 반양이라는 글자를 새겨준 청동화폐가 출토되었다. 알아요? 모르죠. 모르면 내가 어떻게 했어?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 알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 들어가자고. 2번. 부산 동삼동 패총. 이건 알지. 서부제 양양 수가리. 이건 신석기잖아.
신석기인데 주춧돌 사용한대. 지상가옥. 이건 청동기 철기잖아. 청동기하고 철기잖아요. 틀리네. 틀리죠? 이건 당연히 틀리지. 그 다음 단양수양계에서 흥수아이. 흥수아이는 여러분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우리 배웠죠. 흥수아이. 이것도 틀리네. 울주 방구대 사각형 방패 모양? 아니죠. 남자, 물고기, 그 다음 동물들 그림이 있죠. 그쵸? 틀리네. 다 틀리네? 그 다음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야 돼. 사천 늑도 모르고 모르더라도 반란 글자 청동 화폐. 이거는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 중국 화폐인데 사천 늑도인지 몰라요. 지금 또 사천 늑도 암기할 필요 없다고. 어떻게 하는데? 아, 잘 몰라. 모르면 넘어가. 그러면 2, 3, 4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법으로 풀어야 돼?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 무슨 법으로 풀어라? 소거법으로 풀어라.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 1번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푸는 거. 9번 아마 틀렸을 거야. 괜찮아요, 틀려도. 이거 틀린 대신에 이제부터 알면 되죠. 어떤 식으로 푸는지. 어떤 식으로? 모르면 넘어가고 나머지로 소거법으로 풀면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소거법 풀어라. 다시. 잘 모르면 다시. 잘 모르면 어떻게 해라? 넘어가. 다시 넘어가.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망합니다. 진짜로 집착하면 망해. 집착하시면 안 돼. How? How? 저도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다 집착하죠.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집착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엄청 집착합니다. 저도 엄청 집착해요. 저도 무료기 써가지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엄청 집착합니다. 제가 무료가 없는 거는 뭐냐면 옷, 옷 무료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한 10개 사가지고 이것만 입고 있잖아. 또 뭐였냐. 또 무료가 없는 게 자동차도 무료가 없어요. 자동차 뭐. 자동차도 무료. 자동차 무료가 없으니까 뭐야. 스파크만 10년 넘게 탔잖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뭐 탔더라? 내가? 마티즈 타고. 내가 그래도 티콘 안 탔다. 내가 티콘 안 탔다. 티콘 안 탔다. 내 20대 때 더 좋은 차 탄 것 같은데, 20대 때. 근데 지금은 뭐 차 욕심이 없습니다, 차 욕심. 차 막 벤츠, BMW 주면 타죠. 근데 내 돈 주고 뭐 그렇게 엄청난 욕심은 없어요. 전기차는 조금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 전기차. 이 경험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뭐, 아예 안 타도 됩니다. 근데 전기차 타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전기값 그 연료비 조금 든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지, 뭐 욕심이 없어요. 다른 거 뭐 시계 욕심은 좀 있습니다. 시계 애플워치부터 싹 제가 시계가 집에 한 6-7개 되나? 와이프가 시계 하나만 더 사면 더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몰래 적금 들고 있어요. 몰래 적금 들고 있어요. 아이 더 사야지 그럼. 이 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사고 싶은 무력이 있어야 돼. 그다음 그래서 답은 어떻게 1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건 소거법 풀어라. 그다음 10번 가자. 10번. 10번. 옳은 것.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형태 바뀌었대. 아, 이거 뭡니까? 청동기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철기로 가고 있네. 청동기에서 철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고 있네. 그쵸? 그러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는 그 과정의 설명을 옳은 것. 볼게요. 주거지가 하천이나 바닷가에 구릉지로 이동했대. 이거는 신석기가 청동기로. 널무덤, 그 나무 관으로 도 큰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거 거기다 묻혔다. 이거 철기래. 그 다음, 민무늬, 덤무늬, 붉은 간토기. 민미붓이죠? 민미붓? 근데 민미붓인데, 덤무늬는 또 이거 신석기예요. 이건 청동기고. 그쵸? 철기 내용이 없네요. 그쵸? 그 다음, 변홍사가 시작되었다. 반달돌과 사용하여 수확하였다. 이건 그냥 청동기만 있네. 옮기는 게 철기가 있으니까 철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으로 봐야 돼? 답은 2번으로 봐야 돼. 문제가 좀 까닥스럽긴 한데 기상직이라 여러분 충분히 철기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철기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4번 찍을 수 있습니다. 4번. 4번 찍을 수 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변화되는 건 얘기하는 거니까.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세형 동검은 철기로.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문제는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죠. 11번. 아 이건 그냥 암기죠 뭐. 11번 이거. 붓이 출토됐다. 여러분 이거. 아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거는 창원다오리죠. 붓 창원다오리.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이건 그냥 뭐 다치고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다오리. 창원다오리. 철창으로 제가 암기하라고 했는데, 철기, 창원다오리. 그쵸.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이거 말고도 뭐 있죠? 박난전, 명도전, 오수전, 붓, 박명수 붓.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박난전, 명도전, 오수전, 붓. 꼭 기억하세요. 박명수 붓.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죠. 12번. 기상증 문제. 오케이. 가나 무덤이 어떻게 돼? 제작된 시기 특징으로 오른 것. 가가 바로 동무덤이에요. 그쵸. 큰 그 독 있죠?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나무, 아니 그 흙으로 만든 큰 그릇. 그릇 두겠다. 이렇게 딱. 사람 여기 묻히는 거지. 와, 이렇게. 아, 쇼다리네요. 이렇게 묻혔네요. 그 다음. 여기 사람 여기 야 사람 이렇게 묻힌 거예요. 여기. 원래 여기 뭐가 있어야 하냐면 돌이 있어야 하는데 도굴꾼들이 부셔버렸어. 도굴꾼들 부셔버렸어. 그래서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제 청동기. 이거는 철기. 청동기와 철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들어가도록 하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신석기 아니네요. 그렇죠. 신석기 아니에요. 그다음 가. 철제 농기구 맞죠? 계급이 없었다? 신석기 아니네요. 반달돌칼 청동기 맞네요. 그러면 맞는 걸로 하면 니은하고 리을로 가야겠네. 니은 리을? 니은 리을 어딨냐? 4번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시대를 우선 적어놓고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이런 문제 여러분 실수합니다.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실수예요. 실수 줄여야 돼. 12번 같은 문제는 알면서 틀려요. 헷갈려가지고. 안 됩니다. 12번 문제.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그림 나오면 어느 시대인지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 시대 여러분 어떻게 돼? 명확하게 꼼꼼히 문제 하나씩 적어버려. 그냥 적고 꼼꼼히 풀면 풀립니다. 꼼꼼히 풀어야 돼요. 꼼꼼히. 그냥 대충 풀면 큰일 납니다. 꼼꼼히 풀어라. 그 다음 이제 13번 보도록 하죠. 가나 시대 사회상과 유적을 바르게 연결된 거 보기에서 고르면 동물 뼈나 뿔로 만든 뼈도구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 채집을 하면서 생활했다. 뼈도구와 뗀석기 끝났어. 뗀석기. 뗀석기 언제입니까? 구석기. 올드 스톤 에이지. 그쵸? 고인돌을 만 끝났어. 고인돌. 청동기. 구석기와 청동기. 구석기와 청동기로 오르면 동굴 유적지로 덕천 승리산 제천 전말 청원 두루봉 동굴이 뭐 있다? 있다. 여러분, 구석기 때 동굴 유적지 맞죠? 덕천 승리산, 제천 전말, 청원 두루봉, 청원 두루봉 맞잖아. 제천 전말도 맞고. 서부제 그건 신석기고. 단전 공상 청굴. 단전 공상 청굴 종 점. 암기팁에 들어가는 거. 청원 두루봉 있네. 제천 전말. 제천 전말 없니? 제천 전말. 여기 있네. 제천 전말. 종점에. 제천 전말. 두 개가 됐고 암기팁에 들어가네. 덕천 승리산 안 들어가지만 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두 개 있는데 옆에 있는 거 모르다? 모른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아는 게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것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왜 모르는 건 내가 제끼고 하라고 했잖아. 제껴버리면 이 두 개 맞으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제끼라고 했다고 그 제끼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없는 글자 취급하라고, 없는 글자. 그 없는 글자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천 정말 청원 두루봉이니까, 여기 있네? 맞아요. 맞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그 다음, 니은. 금속을 다루는 전문장인 청동기 때, 금속을 다루는 애들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사유재산 발달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반달돌칼과, 반달돌칼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반달돌칼은, 돌.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가는 구석기인데 왜 청동기가 나와? 틀리네. 서울 암사동, 서부제, 양양, 수가리, 서울, 봉진암, 탄화된 좁쌀, 신석기 혁명, 농업 시작. 답은 몇 번? 이거 틀리죠? 이건 청동기니까 이거는 신석기예요. 틀려요. 신석기예요. 신석기. 틀려. 이건 청동기 있고 틀리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네. 기억님 몇 번이냐? 1번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7급하고 기상직이 조금 까닥스럽죠? 근데 계리직은 요거 풀어야 합니다. 계리직은 충분히 이 정도 수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꼼꼼히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풀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실망하지 말고 푸세요. 그 다음 14번 가죠.
14번. 가문화재 발굴 단장의 발표문과 지칭도다. 지금 지칭 뭐 이런 것도 잘 나오네. 나 지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럼 여기가 여러분 지상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밑으로 갈수록 옛날 시대야. 밑으로 갈수록 옛날 시대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여러분 뭔가 이렇게 파 묻히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 몇백 년, 몇천 년 가면 어떻게 돼? 이게 묻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가 문화재 발굴한 결과 우측 지상도에서 가층은 반달 독할이 나왔어. 아 가구나 반달 독할. 그럼 반달 독하니까 이건 청동기네. 그다음 다층에서는 주목 도끼하고 순배찌르게. 아 구석기 전기 구석기 우기 이거 구석기네. 그럼 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나는 구석기. 아예 밑에가 구석기고 그 위는 뭐겠어? 최근이니까 신석기, 뉴 스톤에이지네. 그 다음이 브론즈, 뭐 청동기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 스틸, 철기지 철기. 그러면 신석기 시대. 아 문제 참 잘 냈죠. 요새 한능검 스타일로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 참 좋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참 생각하기도 하고 문제 잘 낸 거예요. 그러면 신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 신석기로 잘못된 거. 뼈바늘, 가락바퀴, 덧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여러분 토기에서 이 덧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찌기 무늬, 빗살 무늬 토기잖아. 그쵸 암기TV. 민무늬 토기는 언제입니까? 민미붓, 민무늬, 미송리씨, 붉은간 토기. 무늬 들어가면 내가 신석기다. 민무늬는 무늬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청동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민무늬 토기는 언제? 청동기 시대다. 제 거 토기 암기팀만 암기해도 문제 풀어요. 여러분 토기 암기팀 이던 눌빛 민미붓 덕검 더티토기 검은간 토기. 제가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하면 문제 그냥 푼다니까. 어?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빗살무늬 민무늬 미송리 토기 붉은간 토기. 이건 이름 민무늬 이건 그냥 민무늬.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름 민무늬는 신석기 그냥 민무늬는 청동기.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가도록 하죠. 15번. 요 게리직 문제입니다. 게리직 문제. 볼게요. 가는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가. 아 당연히 가. 빗살무늬 토기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뾰족하고 팽이 모양으로 뾰족하고.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신석기고. 나는. 아이 나는 이거는 고인돌이. 이거 고인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우주선이에요? 고인돌이잖아. 고인돌이니까 이건 청동기. 그렇죠. 신석기와 청동기 적어줘야 돼. 안 적으면 헷갈려. 신석기하고 청동기 그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 볼게요.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을 생활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그렇지 농경 시작되니까 맞네. 가 주먹도끼. 에이 주먹도끼가 왜 나오니. 주먹도끼 순배찌르기에는 이건 언제. 이건 구석기. X. 다음 나 한반도에서 나 청동기는 한반도에서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 강가나 바닷가는 여러분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틀리네. 청동기 때 전문 장인들이 출연했다. 아까 이거 계속 나왔어 안 나왔어? 청동기 시대가 이제 청동을 사용하니까 금속 장인들이 나타났다고. 전문 장인들이 맞죠? 그래가지고 계급이 출연한다. 맞네. 앞에 나왔던 거네. 봐봐요. 게리직 문제도 여러분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답은 기억하고 리을. 답 몇 번? 4번이네. How?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됐어요. 어? 오케이.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이제 고조선 들어가면 됩니다. 챕터 4예요. 고조선. 고조선 들어가기 전에 종우쌤 한마디 하고 그 다음 우리 필기노트 보고요. 그리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종우쌤 한마디 가도록 할까요? 고조선은 잘 나오다가 요즘 다시 잘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안 나오다가. 안 차려. 빼버리고. 글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잘 안 나오다가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요새 8조법 대세입니다. 요새 8조법이 정말 잘 나옵니다. 8조법 사료가 잘 나오고 있으니 꼭 기억해야 돼요. 사료 팁 50만 전. 이거 기억해야 돼. 50만 전 나오면 그냥 8조법. 그러면 무조건 고조사. 고조는 역사. 연부준만 예서부사 유물 고비거미 위만조선특징 국토상조 제 감기팁이죠. 사료 통해서 볼 거. 사료는 이제 팔조법하고요. 그 다음 당군신화죠. 그냥 문제 풀지 말고 아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구나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합시다. 하오 나오는데
우리 책부터 보고 갈게요. 책, 제 거, 필기노트, 챕터 4, 9페이지입니다. 역사부죠. 고조선 역사. 연나라, 징계친의, 부왕, 준왕, 위만이, 망명, 예군남녀, 서파, 사례, 우광, 피살, 한상우 설치. 암기팀만 할게요. 연부준만, 예서부사. 연, 연나라. 부왕, 준왕이, 부자상속. 연부준만. 위만이, 이제, 구태타 일으키고 집권하죠. 그 다음, 예서부사. 예군 남녀가 망명하고 서파가 살해되고 우광이 전쟁에서 살해되고 암살당하고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된다. 좋습니다. 유물 고인돌 비파행동과 거친 무늬 거울 미송초기 고비거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도 같이 보면 좋아요. 그다음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이유 국토상조 국호 톡창민 등용 상투 조선엇 국토상조 한 달 33,000을 국토 상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 어떻게 했어요?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상투했었지? 에이 이건 기억나요. 상투는 기억나요. 상투 기억 안 나면 진짜 나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그날 나 망가졌는데. 그다음 사료 당군신화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당군한 거면 재정일치사회라는 거. 8조법 중요합니다. 지금 다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3개 정도 남아있고요. 특히 여기서 핵심 단어 50만전 사유재산이 있었다.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8조법이다. 그 다음 고조선 기록한 거 삼국유사 대항운기 그 다음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 응제시지 동국통감 동국여지신남 그 다음 그래서 이거 암기팁 삼재세응동 그 다음 중국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거 관자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1번부터 가도록 하죠. 1번 고조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일본 찍은 친구들이 많은지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왜 삼국사기가 당군왕검이 있습니까? 삼국유사지 뭐 사기 칠 일 있어요? 아, 괜히 얘기했네요. 여러분 삼국유사 일연 삼국유사가 뭐다? 당군왕검 기록했다. 사기가 아니고 알겠죠?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만임. 나도 야가지 그만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게 이 입이 말이야 나왔네요. 삼국 사기가 아니고 삼국 유사다. 오케이. 그다음 2번 고조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세력 확대하면서 요령 지방까지 반대죠.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바뀝니다. 틀리네요.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여러분 2세기가 아니고요. 3세기입니다. 3세기. 기원전 3세기에 부왕 준왕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틀립니다. 여러분 모를 경우 그냥 넘어가면 돼. 아 몇 세기지 잘 몰라? 그럼 넘어가.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위만조선 발전된 철기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맞죠? 철기문화 수용했죠? 경제기반 확대했고요. 그 토대 위에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했죠? 맞네요. 중개무역 막대한 이익을 받아서 뭐 임둔, 진번 같은 옆에 나라들 다 점령하고 중개무역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야 이 새끼들 하면서 중국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에다 중국에 대해 한사군을 설치했다. 하지만 한사군도 오래 못 간다. 거기 있었던 이민족 거기 있었던 원래 그 톡창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 민족들이 그래서 다 뒤집어 엎고 쫓아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죠? 답은 4번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고조선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불안을 느끼는 진짜 서울신문제 추잡해가지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한 무제죠. 한 무제가 쳐들어왔죠? 야, 이걸 문제라고. 나 이거 풀다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니은! 장난해? 지금 장난해? 니은 있고 없고 진짜 선생님 이거 그냥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시험장에서 안 보여요. 시험장에서 이게 보일 리가 있나. 공부 똑바로 안 한 사람은 안 보이지.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 장난치려고 한 거예요. 니은하고 아니 니은 있고 없고를 문제 냈어. 장난해요?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옛날 문제긴 한데 정말 이게 공무원이야. 공무원 문제 이렇게 추잡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추잡스러운 공무원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실수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함정을 벗어날 수 있어요. 봐봐 1번 문제 함정 엄청 많아. 봐봐 사기 유사인데 그쵸? 한 문제 그쵸? 2세기 말 3세기인데 봐봐 이렇게 장난쳤다니까.
이걸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빠져나와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암기하고 꼼꼼히 문제 풀어야 돼. 흐름으로 하면 흐름만 알고 있다. 나 스토리만 알고 있다. 이런 문제 바로 학살당해요. 시험은요. 디테일이에요. 한국산 특히 디테일이야. 디테일로 지금 끝나요. 디테일로 지금 끝납니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암기하셔야 돼. 디테일로 지금 끝나요. 꼼꼼히 보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합격합니다. 2번 보죠. 2번. 고조선 사회 문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고조선 재정일치. 지배자로 주변의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조상을 다 이거 1번 찍었어. 다 1번 찍었어. 왜 1번이 틀릴까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삼국 유사에 있는 단군신화 보면 고마 호랑이가 와가지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지. 고마 호랑이가 와가지고 쑥하고 마늘 먹어서 누구만 사람 됐어요? 곰만 사람 됐잖아. 호랑이는 튀었잖아. 갑질해가지고 못 먹는데 먹으라고 갑질해서 애가 도망갔잖아. 호랑이 도망갔는데 왜 호랑이가 연결돼? 호랑이 연결되면 안 되지. 곰하고 천신. 곰하고 천신입니다. 그렇죠? 호랑이 들어가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1번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위만은 고조선은 위만 왕국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 수용했다. 맞죠? 철기. 중국에 철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산업과 무역이 발달돼. 당연한 중개무역 엄청 부자 되죠. 답 2번이네. 고조선의 8조법은 현재 3개조만 남아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법조문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틀리네. 그 다음 4. 고조선 중개무역을 통해 중국의 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여러분 고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과 우호관계야? 아니죠. 중개무역 해가지고 독점해버리니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우호관계 유지하지 못했죠. 그 다음 계급분화. 여러분 청동기 철기사회인데 어떻게 계급분화가 안 이루어집니까? 계급분화가 이루어지니까 국가가 형성되죠. 틀리네요.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가죠. 3번 고조선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술하는 거 모두 고르면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하는 문헌은 중국 춘추시대에 있었던 관자. 맞아요. 내가 중국기록 관자 있다고 했잖아. 맞아. 조선에는 기자동네에서를 인정하고 있다. 맞죠? 이거 기자동네에서 대표적인 거 누구? 누구야? 누구야? 이 기자실기. 이 기자실기에서 기자 인정하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기자동네에서를 인정했다고. 4대. 맞습니다. 위만조선. 위만조선은 발달된 철기문화. 그쵸. 위만이 철기 갖고 중국에서 왔으니까. 맞아요. 송국리 스톡이. 아 왜 송국리야. 이건 부여인데. 부여예요. 부여. 고조선 지역에서 나타난 토기는요. 미송리 스톡입니다. 미송리 스톡이. 미송리 스톡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려. 부여 아니야. 틀려요. 틀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밑에 충청도에 있는 부여, 부여 성공리에요. 틀려요. 고조선이잖아. 왜 고조선이 저 충청남도까지 와? 안 되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맞네. 기역, 니은, 디귿.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돼. 꼼꼼히 푸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뭐냐. 이 관자 몰랐을 텐데. 그쵸. 관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문제 내가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모르는 거 나오죠? 그럼 맞는 거야. 여기서는 틀리는 거 찾는 거야. 확실히 틀린 거. 그러니까 이거 초짜다. 그러면 모르면 넘어가. 근데 성공률 완전히 아니잖아. 그럼 이거 틀려. 그럼 나머지 맞는 거야.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 옳은 거 찾을 때 옳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틀린 거 찾으려 연습을 해야 돼. 틀린 거 빼고 나머지 그냥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모르는 거 나와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고 확실히 아닌 것만 빼고 나머지 맞는 걸로 하면 돼요.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3번 문제가. 이런 문제 제일 어렵거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가죠. 다음 중 단군조선 역사를 다룬 책으로 옳은 거. 이거 삼재. 제가 세웅동이죠? 암기TV. 삼국유사 제왕응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자 들어간 책들 다. 그쵸? 동국자 들어가는 책들. 동국통감 뭐 이런 거 책들 다. 뭐가 들어간다? 고조선 얘기가 들어간다.
뭐 빼고? 동국이상국지 빼고. 동국이상국지는 조선시대 아니니까. 조선시대 책 중에 동국자 들어가면 다 고조선 얘기가 있다. How? How? 삼국사학이 말도 안 되죠? 삼국유사죠? 표제음주 동국사랑 모르겠어. 근데 동국자 들어가네? 맞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또 표제음주 동국사랑 또 암기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동국자 들어가는 책에는 고조선이 있다라는 거. 그건 맞지. 답은 2번이네. 16기술 아니죠. 16기술. 이근익의 16, 조선시대의 야사. 총서잖아요. 고려서를 고려사만 기록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 문제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삼재 세흥동 기억하고 조선시대 책 중에서 동국자 들어가면 무조건 고조선, 단군조선이 있다. 고려시대 때 있었던 동국이상국지 빼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제가 수업시간에도 얘기했고요. 이 문제 풀면서 얘기하는데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조선시대 책 중에서 동국자 들어간 역사책은 고조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동국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역사 시작이니까. 당연히 나도 여러분 한국사에 고조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시작이니까. 좋습니다. 네, 5번 보죠. 고조선 당시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 여러분 고조선 세력 범위. 고비거미, 고비사막에 거미가 산다. 고인돌, 비파형동검, 거친무늬 거울, 미송투기, 비파형동검, 고인돌. 여러분 이거 명도전 철기시대. 이거 비싼 무늬 토기 신석기. 그러면 답은 기억하고 니은밖에 안 되네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6번 가죠. 6번. 가, 나, 다.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이거 비파형동검이잖아요. 비파형동검. 청동기. 미송유 토기 청동기. 비싼 무늬 토기 신석기. 옳은 겁니다. 비파형동검은 한반도 안에서 아니죠. 한반도 안에 있는 건 세장거, 세형, 잔문이, 거푸집. 이건 요동과 요령지방과 한반도. 틀리네요. 그 다음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장하던 시기. 이건 신석기잖아. 근데 이건 청동기잖아요. 틀리네. 다. 주춧돌을 사용한 집터에서. 주춧돌은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 때예요. 그래서 틀려요. 청동기 철기 때니까. 그 다음 가와 나는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 어디? 고조선. 고조선 여러분 유물 고비거미. 아까도 있었죠. 고비거미네. 고인돌, 비파형동검, 거치무늬 거울, 미송유토기. 미송유토기하고 비파형동검. 이 두 개네요. 이거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가죠. 아, 7번 이거 팔조법 진짜 잘 나옵니다. 이 팔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는데 이거 잘 보세요. 팔조법 이거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 곡식을 갚는다. 여기 핵심 단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50만전. 50만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이에요. 이제부터. 50만전 나오면 무조건 뭐? 팔조법. 팔조법입니다. 팔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보죠. 사람의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이는데 어떻게 경시합니까? 중시하죠. 형벌과 노비가 발생했다. 맞죠? 형벌 줘요. 형벌 죽인다. 뭐야, 노비 발생하네. 노비를 삼는다. 이거 맞네요. 그 다음, 가부장사회 맞습니다. 여자들이 정조를 짓고 신용이 있고 음란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자들이 음란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여성의 그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S나 뭐, 애들 부르카 쓰고 다니잖아. 여자들. 다 신체 노출 안 되게 하고.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맞아요. 고대 사회. 그 다음,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러분, 재산 사유가 없으면 50만 전 왜 나와? 돈이 나왔는데. 재산에 사유가 있으니까 돈이 나왔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으로 보시면 되겠네. 니은, 디귿 답 몇 번? 3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상직인데 여러분 충분히 뭐 풀 수 있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조법 사료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8번 가자. 이거 또 핵심 단어 옳지 않은 것. 50만 전 나왔어. 볼 것도 없으냐. 50만 전 나왔어. 팔조법이야. 고조선.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삼국사기. 에이 왜 사기야. 사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내가 막 때렸잖아. 삼국사기다. 삼국유사다. 삼국유사라고 했잖아요. 고조선 얘기는 삼국유사 있다고 했잖아요. 삼국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틀리네. 다음 몇 번? 답은 1번. 재앙운기 삼재세응동. 재앙운기 맞죠? 관자. 중국책 관자. 아까 이 문제 있었죠? 관자 맞죠? 사유재산 앞에 문제 있었죠? 맞죠? 다 기출문제 짜집기라니까 여러분.
기출 문제들은 그러니까 기출이 제일 중요해. 기출 보셔야 돼. 삼국 사기가 아니고 삼국 유사고 나머지 다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 그다음 9번 갈게요. 9번. 고조선 역사전개 올바른 순서. 올바른 순서 볼까요, 우리?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한상훈 설치된 거죠? 왕검성이 함락됐대요. 함락, 우왕 죽었네. 기억. 그 다음, 연나라와 대립할 쪽 강성했대, 니은. 위만, 여기네. 디귿. 8조법이 60법, 한상훈 설치된 다음이겠지. 와,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답 몇 번? 3번. 브라보. 야, 암기티브 그냥 풀어버리잖아. 그쵸? 연부준 만 예서부사 하면 그냥 문제 다 풀어요. 순서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연부준 만 예서부사. 이것만 기억하시면 고조선 순서 문제는 그냥 푼다. 아, 암기팁 기가 막히다. 아, 좋은데요, 선생님? 알고 있어요. 좋은 거.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매력이 못 빠져나간다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한국사 금방 풀 수 있어. 정확하게 그것도. 그 다음, 10번. 나. 는 가의 결과이자 다의 원인이 되었다. 나에 들어갈 거. 나에 들어갈 거 이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위만조선의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무제, 그럼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여기네, 여기. 한사군 설치되네. 그리고 여기 앞에는 누군가 위만조선, 위만. 예서부네, 예서부. 그쵸? 예서부로 맞는 거. 볼게요, 그러면. 부왕과 준왕이 강력한 왕, 분왕중 앞에 있잖아. 안 되지. 위만이 준왕의 신을 얻어 서쪽을 방비했다. 여러분, 위만 왕조잖아. 위만이 왕되기 직전이니까 이것도 안 되네. 고조선 요령지방 중심을 성장하여 점차 한반도까지 발전했다. 이건 고조선 얘기야. 여기 위만조선 전입니다. 이것도 안 되네. 고조선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 남부의 직접 교역을 막아 중개무역으로, 그치. 위만은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획득하게 되죠. 이거에 반발한 예군 남녀가 망명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하고 회담하려고 섭하고 왔는데 섭하가 살해되면서 한무제가 쳐들어오지. 그래서 우거왕은 암살당하고 한사군이 설치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그렇죠? 4번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요게 이 중개무역의 이익이 한 나라하고 싸우는 원인이 되죠. 배경이 됩니다. 이게 고조선하고 한 나라하고 싸운 배경이 바로 4번이에요. 아, 문제 좋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좋습니다. 그 다음 11번. 고조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 이거 너무 쉽다. 위만, 법금팔조, 비파형동급 다 맞죠. 진대법이 왜 여기서 나와? 진대법 고국천황인데. 고국천황이잖아. 여러분, 고조선 왕이잖아요. 대거 똥겁 이것을 금침내. 거기 나오는 대거 고국천황. 진부해. 진대법, 부자상속, 오부가 부족의 생정으로 진부행. 그쵸, 암기팁. 고국천황, 진대법. 다음 몇 번? 답은 2번. 에이,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냥 주는 문제인데. 아, 이거 틀렸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리면 안 돼요. 11번은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12번 가죠. 또 순서 문제네요. 이거 거의 순서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볼게요. 가나식이 고조선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 볼게요. 당군중장, 위만직권, 그 다음 왕검성년, 연, 부, 준, 만, 이거 만이죠. 예섭, 우, 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쵸. 왕 아래 대부박사 지책이 있었다. 맞아요. 고조선 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고조선 지역엔 한해 창해군이 설치됐다. 여러분, 창해군 언제 설치되나요? 아, 문제 좀 어렵는데. 창해군은 예군 남녀가 망명하고 창해군이 설치됐어요. 예군 남녀가 망명한 다음. 이거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예군 남녀 망명한 다음 그 지역에다 창해군 설치했거든요.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니은 안 돼요. 그 다음 나. 철기 문화가 수용되었다. 그렇죠. 중개무역 이익을 했기 때문에 한 나라하고 싸우죠. 맞네요. 근데 예군 남녀 몰라도 모르면 내가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나, 비파형동건 고인도, 아예 비파형동건 고인도는 가에 들어가야지. 위만시대는 이제 철기시대잖아요. 이거는 뭐 청동기시대잖아. 틀리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으로 봐요. 기억, 디귿.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 좋아요. 그 다음 이제 13번 보죠.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 또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 뭐예요? 나왔지? 50만 전. 내가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어디? 고조선입니다. 50만 전 나오면 고조선이에요. 그럼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0월 무천, 동무, 동해. 형사시제 부여하고 고구려. 제가웨이 고구려. 아, 답 하나밖에 없네. 상대부 장군. 고조선 특징이죠? 고조선 그 관리 이름이 상대부 장군입니다. 언제부터? 우왕, 준왕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 답은 4번으로 봐야 돼. 상대부 장군. 사자조의 선인은 고조선. 사자조의 선인은 고조선. 상대부 장군은? 아니다. 말을 잘못했어. 적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 사자조의 선인은? 사자조의 선인은 고구려. 사자조의 선인은 고구려.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어. 다시.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 사자조의 선인은 고구려. 요거 은근히 잘 나와요. 이거 꼭 여러분 적어주셔야 돼. 옆에다가. 밑에다 적으면 되겠네. 어디? 13페이지 밑에다가. 해설 밑에다가 이거 꼭 적어주세요. 상대부 장군하고 사자조의 선인이 다르다는 거. 나라가. 알겠죠? 응. 빨리 적어줘. 나 없어질게. 됐어. 그 다음 이제 14번 가죠. 14번.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쉽습니다. 찾았어요? 아, 나만 찾았어? 여러분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지? 뭐 찾았어? 50만 점. 기가 막히다. 와. 아, 고조선. 아까 뭐라고 했어? 상대부. 야, 진짜. 야, 옳지 않은 거군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50만 이 나왔다 흥분해가지고 상대부 장군 나왔다고 하면 안 돼.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한 거. 부여. 연고. 부여지, 부여.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부여. 나머지는 다 고조선이네. 아우, 쉽다. 쉬운데. 아까 나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50만 전 나왔다 해서 고조선이다. 상대부 장군 4번. 이러면 안 된다. 알겠죠? 네,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일부러 그런 거. 지금 형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저쪽 형님. 오해하지 마. 일부러 그런 거야. 다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큰 이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마지막 맞죠? 15번.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헷갈리니까 옳지 않은 건 항상 이렇게 세모해주세요. 옳지 않은 거 할 때는 항상 세모해주세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세계와 3천명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실한다. 풍백우사 운사로 하여금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곡식, 생명, 질병, 형변, 성악 등 다섯 일을 가장 뭐대 중요한 것이다. 이로써 인간의 세상을 교화시키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이때 곰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함으로 쑥만을 주고 곰은 금기를 지켜 21일 만에 여자로 태어났고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단군 왕검이다. 그쵸? 이거 뭡니까 이거? 단군 신화네요. 그럼 단군 신화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법원직이 참 고조선을 좋아한다. 그쵸? 법원직 진짜 고조선 좋아하네. 옳지 않은 것 볼게요. 천손 사상으로 부족이 우월성 과시했다. 맞고요. 농경사회 모습. 다음 특정 동물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여러분 샤머니즘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요거 사료가 요거 봐보세요. 당구시는데 샤머니즘은 뭡니까 여러분? 무당이야 이거 무당이야. 근데 이거 곰호랑이잖아. 곰호랑이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토템입니다. 토템. 샤머니 아니고 토템이지만. 토테니즘이 뭐다? 동물 숭배고 샤머니즘은 여러분 무당입니다.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 내가 학원 옮길 때 그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전보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점을 보더만 어떤 그 여성분한테 봤는데 나보고 호르몬이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대.
우리 아빠 집에 있는데. 우리 아빠 아직 안 돌아가셨어. 우리 아빠 엄마보다 더 건강해. 엄마보다 더 건강한데 나보고 호러머니 밑에서 엄청 고생하셨대.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우리 아빠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그게 뭐다 토템. 무속신앙. 아 진짜 내가 열받아가지고 5만원이나 받아쳐먹었어. 나 진짜. 그래서 굿하면 좋대. 진짜 굿하려고. 아유 에이 사람아 아니지. 아줌마 그렇게 돈 벌지 마.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여. 살아있는 사람을. 내가 얘기해. 그게 3원. 무당. 그게 무당이고. 여러분 톱템은요 여러분 동물 숭배. 그러니까 답은 몇 번? 틀리죠? 3번이죠. 재정일치사회. 당군왕금 재정일치사회. 사마는 재정분리, 고조선은 재정일치사회.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우리가 한 시간에 가깝게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별거 없죠?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모르는 거 넘기고, 그렇죠? 핵심 단어 찾고, 여기 핵심 단어 뭐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8조법이다. 기억해야 돼요. 청동기는 항상 신석기하고 비교한다. 그리고 청동기는 돌이 잘 나온다. 제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풀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 나라 성장할 거예요. 여러 나라 성장. 아, 게리직 잘 나옵니다. 여러 나라 성장. 정말 게리직에서 항상 부여 좋아해요. 게리직 부여 좋아합니다. 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강도 한 30문제 되니까 1시간 정도 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